맞춤형 휴가는 우리가 뭐 휴가를 갈때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정해놓고 가잖아요. 정해놓고 가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게 여행을 갈때그 다른 나라에서 뭐 독일에 있는 사람이 잠시 집을 비우거나 그 사람도 여행을 갈거 아니에요.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집에 가서 사는 거죠. 삼시세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야 될때그 사람 집에 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거기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사람 집을 또 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애완동물이 있거나 정원이 있거나 집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면서 그게 공짜이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쉬면서 하면은 돈도 절약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북인드베트를 잘못 말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휴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집에 가서 잠깐 머물다 가는 거죠. 돈도 절약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게다 이렇게 맞으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보시면 도쿄 북인드베드도 그겁니다. 그것도 있고 보시면 이거는 하우스 러닝. 뭐 이게 옆발상 일사탈출이라고 하우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집이죠. 이거 집인데 여기서 집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밟으면서 안전장치는 제대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우스 러닝, 집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러닝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트렌드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베이스 플라잉이나 뭐 플라잉 포스, CSI 체험도 있고요. 이글루 및 에스키모 체험. 그게 저도 좀 역발상이라고 일상 탈출 약간 일탈을 하는 거죠. 일탈. 일종의 일탈입니다. 일탈이 있어야지 일탈이 없으면은 다 저러려고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일탈은 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집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일상 탈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우스 런닝 그러면서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거 외에도 막 일탈 맞춤형 휴가에서 뭐 이글루 및 에스키모 체험, 무리를 걷는 체험, 서바이벌 데이, 아웃도어 서바이벌 캠프, 스파티라고 헝가리에서는 스파를 하면서 그렇게 파티를 한다고 하네요. 스파랑 파티를 같이 즐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원래 이렇게 다 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뷔페처럼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스파랑 파티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스파티라고 하는 게 헝가리에서는 유명한 부다페스트. 헝가리가 수도가 부다페스트죠. 예, 거기선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아공에는 럭셔리 열차라고 그렇게 강경을 다 이렇게 보면서 갈수 있는 그 열차가 남아공에는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남아공 뭐 경치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 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서커스 공예도 있어요. 태양의 서커스 에어리어 아크로바틱스라고 약간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거 하는 태양의 서커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직 헌역이었던 선수 뭐 기계체조면 기계체조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온다고 하네요. 헌역이었던 분들이 자기 이제 은퇴할 때 말고 돈 없이 쉬는 거요? 돈 없이 쉬는 거는 약간 멍 때리기 그게 제일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읽으면서 멍 때리기.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 에어리어 아크로바틱스라고 그런 에어리어 아크로바틱스는 그런 전문 기술인데 유연하면서 그런 분들이 전직 현역이었던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네요. 여기 와서. 그리고 테마파크로 변신한 소금 강산. 소금 강산이 원래 있었는데 그 강산이 소금 저요? 저는 여기서 해본 게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어서 이게 글쎄요. 북엔드 배드는 네, 멍 때리기 네, 그 정도만 해본 것 같습니다. 북엔드 배드도 한번 가보면 싶네요. 어쨌든 간에 상가에서 배불리서 10개 감사합니다. 태양 밖으로 변신한 소금 강산이라고 소금 강산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소금 강산만 쓸게 아니라 그걸 테마파크로 만드는 거죠.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강명의 강명 동굴이라고 거기도 굉장히 가봤는데 되게 잘돼 있었어요. 되게 무슨 이상한 체험들도 많고 1,000원인가 2,000원인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소금 강산이요? 그거 제가 따로 인터넷에 쳐야 될 텐데 잠시만 인터넷 쳐볼게요.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그 강명 우리나라에서도 강명 동굴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원래는 그냥 거기서 뭐 거기서 암튼 그런 용도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석뭐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걸 쾌취하는 건데 곳이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테마파크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강명동구도 되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한번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엄청 거기 강릉에 이케아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엄청 좋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감명 깊게 남습니다. 보시면은 강명동 동굴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를 다 쳐야 되네요. 대만 밖으로 변신한 소금 강산. 잠시만요. 한국이 열광한 그것부터 쳐야겠네요. 살짝 레그에 멍 있는데 잠시만요. 원래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그거 소음 강사는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잠깐만요. 보시면은 소금 강산 그냥 소금 강산 쳐볼게요. 소금 강산 테마파크 여기인 것 같네요. 루마니아 이거다. 투르다 소금 강산 보시면은 이미지로 볼게요. 그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소금 강산. 이렇게 테마파크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금 강산이었는데 이렇게 테마파크로 쓰고 있는 거를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많죠. 루마니아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보시면은 소금 강산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야경도 있고. 되게 멋있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금 강산이었고요. 네, 다 소금 강산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아까 어디까지 했지? 예. 하우스 시팅 그 북엔드 배드도 보셨고 보시면은 그리고 농자로 그 농자로라고 중국에 둔 소금 강산이요. 어쨌든 간에 농자로라고 중국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를
그 자기 살던 도시를 떠나서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대요. 그게 왜냐면 휴가도 휴가인데 농자를 하고 그 농사 짓는 거에서 거기서 일상에 10개 감사합니다. 상관 앞에 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농그 자기 가던 고향이나 농사 짓던 곳에 가면은 거기서만의 그런 옛날 기억도 하면서 향수도 젖으면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많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이 휴가도 가고 많이 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핀 책방이라고 대만에는 책방 카페인데 음료나 차 등을 무제한으로 책을 차 등도 있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방이 있대요. 음료 차는 대신 사셔야겠죠. 그래 그리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방이 있대요. 여기까지였고